올 들어 코로나19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사회경제적 활동이 정상화되자 호찌민시 근로자의 61%가 이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채용정보회사 빅람또시 지난 1월부터 이달 초까지 호찌민시 공장 근로자 1,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8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가 이직을 원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직 희망자 중에는 온라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으로 이직이 26%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이어 판매직과 접수원 등 대고객 직업인 CS 23%, 환대업 23%, 배송직 16%, 경비, 사무, 기술직 16% 순입니다. 기업들은 방역조치 완화 이후 귀향한 근로자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생산 인력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해 잇따른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 특히 생산직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과 상관없이 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1분기 호찌민시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980만 동, 423달러로 인근 민주형성 940만 동, 405달러, 동라이성 920만 동, 397달러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통계총국 조사에 따르면 1분기 이들 지역의 월 평균 임금은 각각 890만 동, 384달러, 860만 동, 371달러, 850만 동, 367달러입니다. 따라서 임금이 이직을 원하는 이유가 아니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이 이직을 원하는 것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기가 귀찮아 하거나 다시 일을 시작하더라도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원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현상으로 코로나19 후유증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통계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귀향한 호찌민시 근로자는 50만 명 이상입니다. 올해 전국의 채용 수요는 섬유, 의류, 전자, 목재 가공 산업 위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한 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